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예 하지 않거나 너무 무리하게 하는 거 피하셔야 되고요. 네 번째는 받는 것.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탈모인들이 절대로 피해야 할 네 가지 습관들입니다. 첫 번째, 불면입니다. 잠을 적게 주무시는 거죠. 탈모와 수면의 관계에 대해서도 전에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고 거기에 대한 사실 연구와 논문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불면 자체가 탈모를 만들려고 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나 탈모가 있는 사람에서 잠을 적게 자거나 불규칙적인 잠을 주무시면 몸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가 가중되면 탈모가 좀 더 악화되는 거죠. 전 최소 7시간 이상 주무실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잠을 자는 게 사실 면역력을 굉장히 높여줘요. 면역력도 탈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 상처 회복 기전과 모발의 성장은 굉장히 연관이 많은데 스트레스 많아서 면역력이 떨어진 상황에서는 상처 회복이 덜 되는 그런 연구 결과가 많아요. 상처 치유 기전 자체가 있으니까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아, 이거를 또 모발에 영향을 줄 수 있겠구나. 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 시간이 일단 제일 중요하고요. 정말 나는 3시간만 자도 괜찮아 하는 분은 제가 잠에 대한 얼마 전에 책을 읽었는데 그거는 착각이래요. 몸이 혹사당하고 있는 거고 잠을 적게 자는 사람이 탈모뿐 아니라 암에 걸릴 확률도 굉장히 높다고 하는 연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잠을 많이 자야 됩니다. 잠을 맘대로 우리가 줄이거나 또는 시간을 불규칙적으로 하면 안 되겠죠. 10시에서 2시 정도가 성장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는 시간이고 그때 잘수록 우리가 그걸 좀 더 극대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좀 일찍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은 더욱 도움이 되겠습니다. 2차적으로요. 두 번째 말씀드릴 내용은 일단 많이 드시는 겁니다. 특히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드시는 거는 탈모에 아주 안 좋은 습관입니다. 폭식을 하거나 대식을 하는 거는 몸의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이고 이 콜레스테롤이 늘어나는 거는 스테로이드 호르몬하고 연관이 있고요. 그래서 남성 호르몬이 늘어나고요. 남성 호르몬이 늘어나면 탈모의 원인이 되는 DHT라는 물질이 늘어나고요. 그래서 이런 경로를 통해서 폭식을 하시거나 고지방식을 하시게 되면 탈모가 늘어나는 거죠. 그런 비만이라든가 고지혈증이 탈모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역시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생활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추천드리는 거는 소식하시는 거 좋고요. 그 다음에 채식 위주로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폭식과 대식을 피하시는 것, 특히 지방질이 높은 음식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적절한 유산소 운동은 탈모에도 좋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약간 어떻게 보면 두 번째 말씀드린 거하고도 연관이 되겠죠. 몸에 지방질이 많고 고지혈증을 치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운동이잖아요. 그러니까 몸에 지방질을 낮추고 또 적절하게 스트레스 관리를 하는데 운동이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운동은 굉장히 강한 어떤 근육 운동은 아니에요. 면역 체계하고 탈모와 관계가 있는데 벌크업이라고 하죠. 막 근육을 만들고 막 이게 그 무산소 운동을 하시는 거는 오히려 면역 체계에 그렇게 좋다고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몸의 스트레스를 덜 받는 정도의 저강도 운동 혹은 유산소 운동을 하시는 게 탈모만 놓고 보면 좋아요. 뭐 그렇지만 우리가 탈모만 보고 사는 것은 아니니까 운동을 할 때 벌크업을 한다든가 고강도 운동은 지양하자 정도의 느낌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는 스트레스 받기라고 얘기할까요? 스트레스 관리라는 말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환자분들한테 설명은 드리고 있지만 와닿는 말은 아니실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둔감하고 그냥 허허하는 사람들 탈모보다는 굉장히 예민하고 어떻게 보면 스마트하고 일 잘하는 분들에서 탈모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잘 느끼죠. 외부 환경에 어떤 기민하게 잘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게 다 몸에 스트레스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다 반응을 하면 몸이 굉장히 피곤해질 수밖에 없고 스트레스를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겠어요. 저도 스트레스 많이 받고 사는데 어차피 일어날 일이고 내가 고민한다고 해결될 게 아니다 라는 약간 어떻게 보면 관조적인 한 발 물러서서 나를 바라보는 그런 자세가 좀 추상적이죠. 근데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탈모인한테는.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기를 권해드리고 제가 본 책들에서도 명상을 권유하고 있긴 한데 저도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까지 추천드리진 않겠지만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느끼는 걸 최소화시키고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생각하기 마지막은 조금 추상적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려고 이 네 가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탈모인들이 피해야 할 네 가지 습관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 불면 피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대식 폭식 피하셔야 되고
세 번째, 운동을 아예 하지 않거나 너무 무리하게 벌크업하는 거 피하셔야 되고요. 네 번째는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피하셔야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